Check, hey, testing. Check. 요거 볼륨 조금 줄여주셔야 되겠는데요, 요쪽 거. 제 거는 2번이고요, 이게 3번입니다. 3번 조금 줄여주세요. Check, one, two. 아,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주거지를 인천으로 옮기느라고 고생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 아이들이니까. 잠깐. 박수 치시려면 이렇게 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의 아이들, 도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와! 요거. 걸그룹보다는 그래도 좀 저희가 다 나이 합치면은 우리 나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자, 저희 팬클럽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미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팬들이 모이셨는데, 자,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군지 모르지만 퇴장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집중 좀 해주시겠어요? 잠깐. 인천의 아이들, 도시 아이들 여러분. 와. 안녕하세요. 인천 아이들, 도시 아이들입니다.
저희가 전국 수백 군데를 공연을 다녔는데 한 곡 끝났는데 앵콜한 동네 처음 봤습니다. 물론 오늘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좀 짧아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음악을 들려드릴까 생각하다가 나름 이 두 곡을 좀 묶어봤거든요. 근데 우리 19세 미만 어린이들 어떻게 아이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많이 당황했니? 사실 우리도 아이들이거든. 아이들이에요. 너희들의 당황한 모습에 정말 신이 나는구나. 죄송하지만 마이크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히트곡이 여러 곡 있지만 1987년도 그때 당시 그때도 사람이 살았단다 얘들아. 그때 당시에 저희가 방송을 한 번도 안 했는데 1위가 된 곡이 있습니다. 소설 속의 연인들처럼 사랑이 시작되었고 소설 속의 연인들처럼 사랑이 끝나버렸다. 소설 속의 연인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열로 보랏빛 무지개 같은 환상으로 그대와 나의 사랑은 시작되었고 소설 속에 나온 연인들처럼 폭풍처럼 몰아치는 아픔으로 슬프게 내리는 빗물 같은 슬픔으로 그대와 나의 사랑은 끝나버렸네. 아 그대와 나는 소설 속의 연인이 아니요 현실의 연인이요. 아 그대와 나는 소설 속의 연인이 아니요 정열로 보랏빛 무지개 같은 환상으로 그대와 나의 사랑 시작되었고 소설 속에 나온 연인들처럼 폭풍처럼 몰아치는 아픔으로 슬프게 내리는 빗물 같은 슬픔으로 그대와 나의 사랑 끝나버렸네. 아 그대와 나는 소설 속의 연인이 아니오 현실의 연인.
노랫말이 슬프고 멜로디가 슬퍼서 노래를 하다가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들이랑 따뜻해지네요. 저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요. 옷을 좀 따뜻하게 입었더니 땀이 많이 나네요. 오늘 날씨가 정말 궂은 날씨에도 오지 저희 도시아이들 보고 계신 찬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힘들게 겪으신 만큼 잘 견뎌내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 도시아이들과 함께 내년에는 힘차게 한번 같이 힘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를 모르는 아이들이 지금 뻘쭘하게 앉아있는데 참 난감합니다. 저희는 모르지만 저희 노래를 알고 있는 어린이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저씨가 연상 퀴즈 낼 건데 동화책 많이 읽어봤니? 아, 그 전에 저희 자존심상에서 도시아이들 인사 한번 정식으로 드려야겠습니다. 아이돌 인사라는데 저희가 원조거든요. 어제도 아이들, 오늘도 아이들, 내일도 아이들, 영원한 아이돌 도시아입니다. 아이들 맞지? 자, 아저씨가 퀴즈 내볼게. 토끼와 거북이, 선녀와 나무꾼, 나무꾼, 선녀 나무꾼 보내드리겠습니다. 멀리 떠나갔어.
가수들이 앵콜을 해달라고 그러면 해드립니다. 저희는 저희 오늘 주최하신 대표님과 모든 분들한테 계약서에 선여한 남부까지만 돼 있습니다. 하시죠. 저희가 원래 돈을 걷습니다. 근데 그냥 형님이 오늘 독박 쓰세요.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이긴 한데 어린이가 너무 많은데. 알았어. 잠깐만. 저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신에 마지막 곡 앵콜 갑니다. 앵콜 갑니다. 저희는 미쳤습니다. 다 같이 춤추실 준비 되셨습니까? 하겠습니다. 원.